심판지는 결정했습니까? 아, 완성될 때쯤 결정하게 하겠습니다. 이거 근데 그 여성분들을 공략하시겠어요? 남성분들의 입맛을 공략하시겠어요? 요리는 누굴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 오로지 집중하겠습니다. 당과 식감, 양념. 기다려주십시오. 가끔 좀 과하게 진지하시죠? 우리 형님. 열 전도가 굉장히 빨라. 쉽지 않아요, 그게 냄비가. 쉽지 않은 환경에서. 내가 얼마나 악조건에서 했는지 알겠지, 그날 파스타 하는 걸 때. 아, 파스타를 이걸로 하셨나요, 이 냄비로? 그렇지. 아, 쉽지 않으셨겠는데요? 쉽지 않았지. 아유, 참. 혜영 씨, 멸치 똥 따고 있는 거야? 보통 잘 안 딸 때도 많은데 이기고 싶어서 일단 무조건 멸치를 시작으로 하시는군요. 아니, 왜냐면 이게 또 육수는 아주 중요해. 육수는 모든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. 아, 근데 벌써 재료가 저쪽은 너무 많아. 내가 하는 요리는 사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. 약간의 풍미를 위해서 버터를 조금 넣겠습니다. 이제 저 콧소리가 싫어. 너무 거슬려. 아, 소금이 적인데 소금 갖다 드려요? 예. 왜 근데 우리 요리할 때만 서로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지? 어? 요리만 하면 서로 존댓말을 시작했어. 이거 날아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. 감사합니다. 후추 있습니까, 후추? 후추 여기 있습니다. 네. 요리만 시작하면 두 분도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시고.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있으니까. 일단은 마지막 날이니까 저는 데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요. 네. 아, 그럼요.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맛이 중요합니까? 보이는 게 중요하지. 맛있겠다. 내가 만들었지만. 어? 형. 어? 장난 아닐 것 같아. 자, 이제 어떤 그 이 팥뿌리. 팥뿌리. 예, 네, 팥뿌리로 육수를 만듭니다. 팥뿌리? 어? 팥뿌리? 예, 요리 초심자들은 팥뿌리를 다 버려요. 네. 어? 뿌리? 네. 어? 끝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어제 남은 안주거리를 재활용해서 같이 볶지 않고 토핑으로. 이게 원래 동남아 음식 중에 이런 게 많거든요. 아유, 어떻게 그걸 내가 사온 걸 또. 어, 재활용해야죠. 진짜. 우리 지금 요리의 그게 그거 아닙니까, 형이? 마지막 냉장고 비우기?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, 버리지 않고. 구차하게 뭘 부탁하지 않습니다, 저. 있는 재료 가지고. 알겠어요. 밤에 샌드위치는 사올까요? 안 드실 것 같아요? 드실 것 같아요?
아 근데 양이 작아서 사와봐. 그럼 사올까요? 알겠어. 뭐 후식 먹을 디저트 갔다 오자. 마지막으로 한번 사면 되지 않을까? 그래, 그러자. 맛있겠죠? 형이 봐도 어때? 탐나지? 이거는 빼야지. 뭘? 저 그 돼지고기는 왜 빼? 왜 빼야 되죠? 되죠? 이유가 뭐죠? 어디 갔지? 그거 다 넣었니? 뭐야? 닭 저기? 닭이요? 그 스프 같은 거? 나는 이상 조미료 그런 거 넣지 않습니다. 자연의 맛. 아니 국물이 저기 한참 큰일 있어. 도현아. 국물 맛 내는 조미료 좀 써. 뭐 필요한데요? 미나 뭐 이런 거 좀 사다가 미역 있을 거야. 미역 동남아 아시아 어느 나라? 형이 봐도 맛있겠지. 솔직히 얘기해. 어? 이거는. 야, 이거는 형 이해할 수가 없어. 이게 그 돼지고기 냄새만 나, 양념 돼지고기. 아, 형 이길 수가 없다니까? 나는 볶음밥이 특허된 몸이야. 여러 가지 볶음밥을 다 내가 시도해봤기 때문에. 아니 그 저 왜 안 가고. 볶음밥은 완성됐습니다. 볶음밥은 완성됐습니다. 어? 자, 육수를 내야 돼요. 일단 한 입 먹고 가죠, 그러면. 한 입 먹고 12시에 평가하겠습니다. 육수를 내야 돼. 아니야, 육수를 내야지. 먹고 가. 돼지다란데. 육수를 내야 돼. 그래, 요리는 완성됐을 때 먹어야 맛있지. 형이 봐도 비주얼이 너무 좋지? 솔직히 먹고 싶어, 안 먹고 싶어? 약간 먹고 싶어. 야. 이건 먹고 가야지. 그러니까, 그래, 봐봐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남은 짜투리 갖고 내가 볶음밥을 만든 건데 각자의 그 양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양념집을 만든 거야. 먹어보고 곁들여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. 아, 이게 어제 사고 남은 그걸 여기까지 들어갔구나. 다 넣었다, 다 넣었어. 인공 뭐 조미료 뭐 그런 걸 절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. 아. 네, 남이야. 응? 만족해? 맛있네요. 그치? 네. 맛있어, 근데. 형, 형님이 좋아하시는 맛이 솔직히 맛있어. 글쎄, 이게 과연 돈 주고 사먹을 맛인가? 이거 심사위원 구하진 않잖아, 너무 맛있으니까. 주기 싫은 거야, 지금. 곁들여 드셔야 돼요, 꼭. 양념을 꼭, 양념을 한 숟갈 뿌려가지고 시큰둥한데요? 아, 왜 이렇게 리액션 없는 사람을 골랐어? 아, 시큰둥한데요? 먹었어? 아, 웃음이 절로 나잖아, 지금. 웃음이 절로 나잖아. 아, 따봉이 나왔어. 두 번째. 아, 작가팀. 작가팀. MZ세대를 대변하는 입맛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. 어, 끄덕끄덕. 눈이 순간 예. 커지면서. 아, 끄덕끄덕. 아, 긍정적인 신호. 마지막 분 누구죠? 마지막 자, 마지막 분 우리 촬영 감독님. 중년을 대변하는 맛. 예. 중년 입맛. 자,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을 맛인가? 그것만 판단해 주세요. 오케이, 우리는 빨리 이제 갔다 옵시다. 제가 볼 때 70바트 이상합니다. 지금 황준영님이 빨리 그 국물 내는 조미료를 사와라. 경쟁력이 있지 않나? 어? 조미료를 빨리 사오라고. 아, 그럴 수는 없죠.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. 아, 맞네. 네. 아, 맞네. 네.
그 편법을 조회할 때 이 음식의 수지가 뭐야? 아 맞네요. 제가 깜빡 아니면 저 어 약간 경고입니다. 경고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능합니다. 아니 가능해요. 아 이거 파프리 칼국수? 아니 파프리가 원래 넣는데 아 이게 너무 시간이. 더 먹어.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에도. 하는 건 뭔데? 모르겠지만 국물이야. 아니 뭐 계란도 풀어놓으신 거 보면 약간 해장용 음식인 것 같아요. 아니 김치를 좀 넣어. 어? 김치.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. 뭐야? 가 있어. 계란국이네.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자 드시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. 이 볶음밥의 사이드 국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사이드 메뉴다. 계란국. 아. 볶음밥. 된장국처럼? 그럼 그럼. 양이 많아 양이. 간이 안 돼서 우리 간이. 아 그래도. 해보셨나 봐요, 많이. 뭘 사주세요? 셋 정도만. 오. 자, 이렇게 김을. 입니다. 뭐죠? 저 떨어뜨리는 거 뭐예요?